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살과 피, 정말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동할려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육신의 삶을 살 때 썩을 육신이지만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텐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부분 옛날 유대인들처럼 깨닫지를 못하여 아버지와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찾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병이나 고치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한 편만 듣고 돌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일주일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주의 첫날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썬데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새로운 주의 첫날에 우리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신명기 12장 계속합니다. Deuteronomy chapter 12. Deuteronomy chapter 12. 아. Verse 8 through end, okay? 8절부터 12장 8절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고서 배길 수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허기해지는데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너희가 거기서는 행하지 마시니라. 이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그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각자가 옳게 행하는 대로 다 삽니다. 지금 교회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멋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태란 말이에요. 자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또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다르게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의 사랑을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0절,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거할 때와
또 주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 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너희의 모든 택한 서원들을 가져올 것이며 그랬지. 자, 하나님이 선정하는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뭐예요?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민족들은, 회개하는 민족들은 다 소멸됩니다. 옛날 노아 때처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물로 쓸어가지고 땅속으로 장사 지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영적인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 회개하고 영접하여 거듭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비가 쳐도 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방주가 물 위로 떠가지고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물론 하늘까지 안 갔지만은 높이 솟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로 쳐 들어가지고 울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외롭고 쓸쓸해야 돼요. 그러나 쓸쓸하냐? 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의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의와 그것이 난 화평과 그 다음에 그 화평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조이예요. 해피가 아니에요. 해피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뭐 물질이나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해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해피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만은 아예 해피 묻는다고. 근데 해피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뭐 어려우니까 자기 눈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을 정도로 이렇게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탁 도발하죠. 그러니까 해피한 사람이 없어요. 해피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있어가지고 해피해도 나중에 또 더 좋은 걸 바라기 때문에 그 해피가 없어지죠. 그러나 안에 있는 이 조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기 때문에.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구경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옛날에 그 회사 다니면서 그냥 죽을 똥 말 똥 일하고 출세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그랬던 삶을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 지옥이었더라고. 그게. 지옥이 다른 게 없더라고. 아비교환이죠. 뭐. 회사 나가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말이죠. 이게 아비교환 아닙니까? 지옥이 그때 몰랐어요. 내가 지옥 속에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지옥인지 몰랐다고요. 지금 보니까 지옥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미 지옥 가 있는데 뭐 이 지구가 지옥인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구가 지옥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서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아. 뭐 이게 학교 다니고 그럴 때까지 몰라. 그래가지고 직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지옥이야. 서로 물고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생지옥이요. 한국도 봐요. 50% 이상이 지금 자비 없어서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거. 뭐 죽기 살기인데 뭐 그래. 그렇잖아요. 많이 있고 한국가에 보이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보세요. LA 홈리스들이 점점 이제 중심 주거지까지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신 장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에 있는 산들 중에 한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것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아들의 모든 몸을 다 각을 사시미 같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나에게 달라 이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도 보세요.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야, 네가 아는 것처럼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거 알지 않느냐. 알렉산더 헤모게네가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이 사람은 또 나를 도왔다. 없었어요, 사람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있다. 역시 보면은 여인들이 더 잘 믿어, 지금도. 더 열심히 믿고 그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숫자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정하는 곳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런 모든 자원하는 예물과 십일조와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정하는 곳에 그 서원물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전 지어지는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드렸죠. 그 성전이 어디 지어졌어요?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에 그 제단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린 양 한 마리 쓴 양이 수풀에 걸린 것을 대신 잡아 드렸죠. 그 양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섰죠.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쪽에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어린 양처럼 그 제단에서 주님이 선정한 그 예루살렘 그 제단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나기도 전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사랑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부유하게 태어나고 왕국에 태어났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죽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지처럼 태어나고 나면서 불치병 가지고 태어나고 아주 정신 박약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거지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겁니다. 다만 믿어야 된다. 뭐 믿는데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못 믿어. 그놈의 자존심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 그러죠. 자존심이 반복해 주냐고 그러죠. 자존심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산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사람에게만 자존심 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존심을 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만물은 있으라 나오라 그러니까 다 생겼죠. 나무들까지도 고래까지도 바다에 있으라 그러니까 고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빚어서 육신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혼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만들어서요. 영광과 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지난 금요일 날 그 강의한 걸 들어보세요. 내 혼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혼이 저 내 종을 기뻐하노니 내가 내 영을 그 안에 두었노라. 예수님이 종처럼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지만은 그 안에 내 영을 뒀다 그랬죠. 성령이 계셨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너의 안에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지금 입양될 것으로 예정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됐는데 아직까지는 하늘에 가기 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못 드려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이 말씀이 주님이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행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라지 않다. 서번트라는 게 뭐죠? 이게 노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서번트는 말 안 듣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땅의 사람도 안에 정말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각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그랬죠. 정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지체들은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도 이 마귀는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성경 말씀 아니고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에 주는 생각인가 이걸 구분하고 어떤 말을 할까 말까 하면 자만해 보라는가 하면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은 도대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죠. 입을 잘 지켜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라. 그때는 선정하실 미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 주님이 어디 오시는 거예요?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로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온 지상의 수도가 되고 지금은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뭐 요즘에야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나 한국만 해도 뭐 그냥 저울 때만 해도 항상 여기서 올라가고 난리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살만하니까 LA 거지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도 한번 갔죠? 앞으로 이사야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나도 좀 같이 가자. 이민 가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율법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천년하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곁에서 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할 것이며 또한 너희 앞에 우리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이런 얘기예요. 일어날 일들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죠.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그 레위인은 너희처럼 몫이나 유업이 없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열두 지파에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안 줬어요.
레위지파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정말 전적으로 주의를 하는 주의 종들의 몫이 없죠. 사업이 없잖아요. 직장도 없잖아요. 그 몫이 누구야? 하나님이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이 십일조 헌물 이걸 드리면은 그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남겼으니까 10분의 1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10분의 1을 우리가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레위 같은 사람, 지금은 레위 집안 없지만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생활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의 십일조와 너의 손으로 올리는 재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너의 모든 택한 서원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인들과 너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들 성문하는 그런 성문하는 레위인들과 같이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서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참 많은 그것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하고 또 레위인들은 그들이 드린 십일조를 받아가지고 또 드리고 또 레위인도 십일조를 받게 되면은 그 십일조에 또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울 수 있겠느냐. 근데 이 곡식을 떠는 소가 소를 얘기하는 거냐.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다. 정말 일하는 일꾼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네. 자, 13절 너는 네가 보는 어디서나 네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세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뭐 교회만 해야 되나? 그리고 밖에 돌아가면서 십일조를 받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똑같아요. 네가 보는 어디서나 네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실 그곳에서 너는 네 번제를 드릴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그 영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단이 된 곳이죠. 주님의 희생제가 들어진 곳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도 아닌데 그냥 어떤 분들은 집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람 불러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게 옛날 구약시대도 그래서 에스겔 속에 보면 여자들이 방석을 끼고요. 사람들에게 점쳐준다는 거. 그렇게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동방적을 보면서 경비하고요. 단무술을 위해서 울었어요. 단무술.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14절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신 그곳에서 너는 네 번제를 드릴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그러나 주노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복에 따라 네 모든 성문 안에서 네 마음이 내키는 것은 무엇이나 네가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니라. 곧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가 수노루나 수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것이나 너희는 오직 그 피를 먹지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에다 쏟을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나중에 율법에 오게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놨죠. 아직 여기는 계시되지 않을 때입니다.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피가 바로 생명이다. 피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을 몸도요. 피가 우리 목숨,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주잖아요. 피가 3분의 1로 빠지라고는 죽잖아요. 육신.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심장마비도 걸리고요. 뭐 부정맥도 걸리고요. 별게 다 걸리죠. 피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거는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막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 거다. 생명은 나에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법이에요, 법.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 왜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럼 목을 매달아 죽이거든. 목을 매달아 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거든. 피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걸 보신한다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 저 동남아 가게 된 말이죠. 사슴피를 얼마나 먹고 와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도 머리를 뚫어, 머리를 두개골 뚫어가지고 그 피를 마신대. 이런 민족이 우리가. 참, 기가 막힌 민족이죠. 누가 좋아해요, 피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피의 술재물, 어? 피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이렇게 피를 잘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아, 고기들도 너에게 식물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신명기 율법 시대에도 있었고 자 그럼 오늘날 어떨까요? 이거 뭐 율법 시대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될까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지난주 강의할 때 제가 성경을 찾아가서 말씀했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찾지 않겠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이 아,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자처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 저들도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줬죠. 누구든지 남자가 난 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으라. 요즘 말은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피가 나면은 사흘 동안 아파요. 주님이 사흘 동안 피 흘려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 고통받으신 것처럼 남자들 포피를 잘라냈습니다. 그거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 좋을 거 아닙니까? 아 매일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헬라가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부담이 없잖아요. 세상말로 공짜로 용서를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바리새파에 있는 몇 사람이 보니까 배가 아프거든.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저것들이 뭔데 이방 개 같은 죄인들이 아 예수 믿으라 저렇게 좋아하고 말이지 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냥 기쁨으로 막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하는 과도기요 그게 사도행전이 그 때문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란 시대의 과도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야. 뭐 환란을 통과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 나오고 아 그러니까 아 또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율법 시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되면 다시 율법이 들어오거든요.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안식교도 나고 여화주교도 나고 몰몬도 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줬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 바친 재물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가 살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라. 너희가 은혜를 구원받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지 말아라. 이거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지금 시대나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피도 마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화증인들은 이거는 이 혈관 주사 놓는 가지도 안 맞고 있잖아요. 사실 먹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혈관에 있는 건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혈관에 있는 거는 마시는 게 바로 피로 들어가지만은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입으로 마시는 것도 돼요. 그게 위장으로 들어가죠. 위장으로. 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이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오직 그 피를 먹지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에다 쏟을지니라. 여러분 닭을 잡을 때는 어때요?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쏟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너의 성문 안에서 네 곡식이나 네 포도주나 네 기름의 십일조를 먹지 말며 또한 네 소떼나 양떼의 첫 대생과 네가 서원한 서원물과 네 자원하는 재물과 네 손으로 들어올리는 재물도 먹지 말 것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는 그것을 먹어야 할지니라. 또 너는 네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요즘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레인들도 주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19절 네가 그 땅 위에 사는 동안 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요즘 얼마나 저버립니까?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데 뭐 무슨 돈을 받아 목사가 이렇게 계산을 얼마나 해요. 그 심지어는 요즘 보면 11조 되는 게 죄다 그러는 사람들 별산 다 있어.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지난주부터 11조라는 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곳을 떠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고 또 구약시대 율법이 말라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10분의 1이 아니라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다 있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 또 한국에 살면 의무가 뭐 있어요? 네 가지 의무가 있죠.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 그 의무교육 있잖아요. 의무교육이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때를 따라서 나라에 봉사하는 그 법이 있죠. 봉사하는 법이 있어요.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뭐 민방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로의 의무. 그거 안 해도 벌금을 물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병역 의무가 뭐 병역 의무?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돼? 군대 안 가면. 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될 사람이, 몸이 멀쩡한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돼? 감옥에 가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죠? 왜 세금 내요? 아, 여기 공무원들이 우리가 일하도록 다 지켜주고 말이죠.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을, 국민들을 지켜주니까 그 사람들 몇 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납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나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교회가 의무가 뭡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럼 나는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 뭐예요? 병역의 의무. 마귀하고 싸우는 거 합니다. 싸우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납세의 의무가 뭐예요? 11조 헌물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말씀을 안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아까 유대인들,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막 살았지만, 이제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 교회 나와도 건너기 전에는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household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뭘 걱정해? 아버지께 나 맡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이루지 않은 사람들 많지. 배워서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성령으로 이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못하죠.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건너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만둬도 자기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주의일하고 자기 스스로 다 들고 드리고 그렇게 하죠. 건너지 않은 사람은 아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신방을 여러 번 가고 막 나오시면 뭐 두고두고 아무리 꼬여봐도 안 돼요. 아 거듭나지 않은데 알아들어요? 생물학적인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그래도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고 맞아요. 인간구신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내처럴맨이에요. 내처럴맨 자연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피덩어리가 돼서 나온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몸은 피덩어리나 우리 몸은 우린 죽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신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야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그럼 너희가 왜 나보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살지만은 우리 영과 혼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사 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천상에 이미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벗어야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다 감당해야죠. 그게 보상이니까. 근데 보상인데 일을 해도 성경 말씀대로 일을 해야지 성경 밖에서 자기 멋대로 주의를 했다고 아 나는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건물 짓는 게 그 교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아 교회 개척하는 건 건물 사가지고 사람 끌어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개척하려면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교회입니다. 요즘에 뭐 건물 말씀 교회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우리같이 건물 없는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지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도바울도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말로는 우리가 가정곳이 없으니 가정 그냥 공수네 공수라고 이게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듣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28장 사도행전 28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은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유대인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자 보세요.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렌트 살았어요. 바울이 렌트 살았죠.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고라 했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언제 떠나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집사가지고 폐 못할 때입니까? 새집에 살면 금방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건물도 그래. 이건 마스터만스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라면 가야 돼. 이걸 내버려 두고 가야 돼.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몰라. 자
이거 지금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19절에 네가 그 땅에 사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같이 요즘 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사도 바울 때도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일만 했어요. 자기들 일만 하고 사도 바울은 내까지 갔어. 사도 바울은 내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다 털어가지고 결국은 성도를 교회를 그 바울을 섬겼죠. 아 근데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먼저 위로하기 위해서 고쳐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간직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